shut. People are hurting your child. Where are you? 편안하게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가슴으로 크게 원을 그려볼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번갈아 돌려주세요. 한 다리 접어 무릎 옆에 붙이고 접은 다리 쪽으로 상체 내려가 볼게요. 호흡 깊게 내쉬며 상체 옆으로 내려가 주세요. 천천히 상체 앞으로 내려가 볼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를 다리 쪽으로 붙여주세요. 몸에 긴장을 풀고 상체를 편안하게 아래로 내려 볼게요. 접은 다리를 반대쪽으로 넘겨 세우고 트위스트 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로 무릎을 밀어 상체를 더욱더 트위스트 해주세요. 한 무릎 위에 반대 무릎을 올려 교차하고 팔꿈치를 잡아당기며 팔 스트레칭 해볼게요. 팔부터 겨드랑이까지 이완되는 느낌 느끼며 호흡 내쉬며 더욱 당겨주세요.
4th and 6th Avenue.반대쪽 할게요. 반대다리를 접어 무릎 옆에 붙이고 접은 다리 쪽으로 상체 내려가 주세요.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마시며 올라올게요. 뻗은 다리 쪽으로 상체 숙여 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 상체를 더욱 아래로 내려가 주세요. 상체에 힘을 풀고 호흡을 깊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접은 다리 무릎 세워 반대쪽으로 넘기고 상체 트위스트하며 팔꿈치로 무릎 밀어볼게요. 팔꿈치로 무릎을 더욱 밀어 뒤쪽 바라봐주세요. 한 무릎 위에 반대 무릎을 올려 교차하고 팔꿈치를 잡아당기며 팔 스트레칭 해볼게요. 팔부터 겨드랑이까지 시원하게 당길 때 호흡도 함께 내쉬어주세요. 발바닥 붙이고 천천히 상체 앞으로 숙여볼게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내려가 호흡 마시고 내쉴 때 상체를 더욱 바닥으로 붙여주세요.
고개 숙여 천천히 척추 말아 올라오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피.